일곱 가지의 보물과 같은 색상이 난다 하여 지어진 이름 칠보. 잘 갖춰 입은 여인에게 칠보 단장하였네라며 인사를 건넬 정도로 최고의 아름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칠보공예는 재료의 표면 위에 유리질에 유약을 올리고 고운의 불에 구워내는 아름다운 빛깔구이 기법으로 같은 색상의 유약이라도 굽는 과정과 바탕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성을 잘 활용하면 독창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덕분에 장신구에서부터 실내용품, 실외 조형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가장 쉽게 칠보를 접할 수 있는 용품은 은수저입니다. 흔히 손잡이 끝부분에 장수와 복을 기원하는 문자나 무늬를 넣어 유약을 올려 구웠습니다. 특히 조선시대 유물 가운데서도 칠보 무늬를 넣은 은으로 된 생활용품의 발견이 많은데 우리 선조들이 은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혼수용품과 패백용기나 선물을 은으로 준비하는 풍습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칠보공예를 활용해 은반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칠보를 올릴 은반지에 문양을 만들어 유약을 올립니다. 그 뒤 칠보를 올린 은반지를 가시발이나 금속망에 올려 고정을 한 뒤 미리 예열을 해놓은 가마에 넣습니다. 가마 안쪽 열선에 작업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넣은 후 스위치를 이용해 적절한 온도로 열을 조절합니다. 유약이 잘 녹아붙는 정도를 관찰구로 확인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르게 잘 구워지면 가마에서 꺼내 열을 식혀줍니다. 다 식은 칠보 은반지에 모래맞춤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용기에 물과 금강사 가루를 넣은 뒤 작업물에 뿌려줍니다. 이는 무광 효과를 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 칠보 유약의 광택이 은은해집니다. 그리고 작업물에 광쇠질을 하여 튼튼하고 광이 나게 해 착색하고 다시 광쇠질을 하면 작품이 완성됩니다. 붉고 푸르고 노란 갖가지 색이 뜨거운 열에 녹아들어 우아하고 화려한 색감을 빚어내며 가장 아름다운 빛깔이 모여 완성되는 칠보공예.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장인의 손끝으로 칠보공예의 기술은 이어집니다.